이모들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옷도 빨간 옷으로 입고 준비해서 이제 녹화하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구경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가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모가 오늘은 어디 왔느냐 하면 짜잔!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구세군 빌딩에 와 있어요. 이모가 오늘 여기에 왜 왔냐 하면 재미있는 동화를 촬영하러 왔거든요. 따끈이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라는 재미있는 동화를 방금 다 녹화를 했고요. 지금 여기는 이모가 잠깐 쉬고 있는 휴게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겨울이 되면 딸랑딸랑 빨간 자선냄비 본 적이 있나요? 네,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구세군, 구세군이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겨울에 혹시 딸랑딸랑 빨간 냄비를 보면 우리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딸랑딸랑! 동화 동영상은 구세군 홈페이지에 연재될 예정인데요. 연재되면 이모가 또 알려드릴게요. 꼭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딸랑딸랑,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세군. 구세군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미션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매년 12월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면 많은 분들이 어김없이 자선냄비를 찾아와 나눔에 동참해주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한국 구세군은 1908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활동을 해오셨대요. 일제강점기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가장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애써오고 계신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다문화 가정, 위기 가정을 돕고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딸랑딸랑, 거리에서 구세군 자선냄비를 만나면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귀여운 따끈이를 보글보글 끓여볼까요? 한국 구세군에서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 학원의 어린이들을 찾아가 자선냄비 나눔 교육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꼬마 기부천사가 되어 자선냄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스한 마음을 키우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교육의 장인 찾아가는 자선냄비 나눔 교육. 신청은 전화 1600-0939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 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